근데 이런 문제 약간 복불복이야. 뭔가 하나를 대칭시켜야 되는데 재수 좋으면 좀 쉽게 풀리고 재수 없으면 되게 더럽게 풀리거든. 자 일단 A는 1, 마이너스 1. 여기 A가 1,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B는 3, 2. 이쯤 B는 3, 2.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값이 마이너스 4분의 3. 뭐 요쯤.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다 0을 넣었을 때 Y값이 2분의 1. 뭐 요쯤.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.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점은 고정, 또 이 점은 고정.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P, P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. 또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지금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.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. 고정한 거 고정한 건 냅두고 이 움직일 수 있는 애를 항상 기준으로 하나를 대칭시켜서 최대한 펼친다. 그래서 이걸 대칭시키면 숫자가 되게 더럽게 나오고 얘를 대칭시키면 숫자가 깨끗하게 나오는데 뭐 시험에서는 모르잖아 뭐가 될지. 그러니까 뭐 하나 살짝 했다가 분수 나오면 반대편을 해도 되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도 상관없어. 자 어쨌든 대칭을 시켜봅시다. 얘를 대칭을 시킨다는 건 난 지금 한 줄 더하기 두 줄을 해야 되니까 얘랑 똑같은 두 줄 길이가 있게 만들려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.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접어야 되니까 반드시 수선을 떠라. 그리고 길이가 같은 자리에 대칭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랬지. 그럼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수선을 꺼서 길이가 같고 수직인 놈의 여기에 도착하는 게 A-겠죠. 그러면 얘를 연결을 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얘가 두 줄이면 얘도 두 줄이 돼서 결국 이 두 줄 더하기 한 줄이나 이 한 줄 더하기 두 줄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. 이해되지? 자 그럼 일단 이 좌표를 한번 외웁시다. 자 A-의 좌표를 A,B라고 한다면 자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아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돼. 수직인 거 알고요. 2등분하고 있는 거 안단 말이야. 얘랑 얘의 기울기, 얘랑 A, 1, -1의 기울기, A-1분의 B 플러스 1이 아까 얘의 기울기가 얼마고? 3분의 2네. 얘의 기울기가 3분의 2야. 얘 넘겨서 6아니까 나눠서 3분의 2.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 얼마야 돼?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지? 그럼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3의 2 마이너스 3이다. 그래서 3의 2 플러스 2B는 1이다라는 게 하나 나온 거야. 그 다음 또 뭐 써야 돼? 두 개 이등분하는 거 써야 되잖아. 얘랑 얘 중점인 2분의 A 플러스 1, 2분의 B 마이너스 1이 얘 중점인 얘가 어디 있어야 돼? 얘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럼 대입하면 뭐 한다? 성립한다. X에다가 얘 대입하면요 2A 플러스 2 Y에다 제 대입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분배돼서 마이너스 3B 플러스 3 플러스 3은 0이 성립해야 돼. 그래서 2A 마이너스 3B는 6이고 8이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. 그래서 결국 연립하면 A의 좌표가 나오죠. 그래서 할까 6A 플러스 4B는 2 3 곱하면 6A 마이너스 9B는 마이너스 24 빼면요 13B는 26 B가 얼마? 2 B가 2니까 4라서 넘기면 마이너스 4 A는 얼마?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래서 이 아이의 좌표가 마이너스 1, 2가 났어. 그럼 결국 내한테 최소값을 구해서 그때 더한 거야. 최소값은 지금 대충 펼쳐지게 보이긴 하지만 꺾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. 제일 짧을 때는 뭐였을 때? 두 개가 완전히 펼쳐졌을 때. 결국 이전과 이전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 거고 땡큐 y 값이 똑같네. 거리가 얼마? 4가 되겠다. 그리고 그때 뭐의 좌표를 구해라? P의 좌표를 구해라는 거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인 거야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똑같이 y가 2잖아. 기울기가 0짜리야 맞지?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잖아요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4x-6y 플러스 3은 0이랑 y는 2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p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y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x-12 마이너스 9 넘어가서 플러스 x는 얼마?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. 그래서 이 아이의 좌표는 4분의 9, 2가 되겠다. 알 수 있겠지?